안녕하세요. 사랑다문 꿀입니다. 몇 주에 걸쳐서 응애구제를 하고 있습니다. 2주간에 걸쳐서 개미산을 처리하는데 사용이 편리한 마이트케이로 처리했습니다. 히트지를 깔고 검색한 결과 찐득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럼 처리 과정을 한번 보세요. 개미산 처리하기 전에 방독면 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트케이를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시트지도 미리 넣어 놓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초무는 완전히 개방됐나 미리 확인한 다음에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 그래야지 방독면 쓰고 더울 때 방독면 쓰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오늘은 8월 5일이고요. 지금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, 개미산 처리를 하려고 해요. 개미산 처리하기 전에, 안전장구를 다 갖춘 다음에, 먼저, 시트지를 밑에 깔고, 매번 얼마 정도 응애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. 시트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어요. 이렇게 시트지를 넣고 이게 마이트케이인데, 마이트케이 현재 온도가 25도더라고요. 날씨는 좀 흐렸어요. 흐려서 장갑껴서 잘안 되네요. 자, 이렇게 반 정도만 이렇게 까서 놓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.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시트지에 응애 개체 수만 확인하면 돼요. 이게 한두통 정도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. 1차는 코마 H를 뿌려줬고요. 2, 3, 4차는 마이트케이를 연속해서 처리했습니다. 처리 결과 시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응애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